이번에는 두 갈래 딱히 보여드릴게요. 두 갈래 딱히는 말처럼 머리카락을 두 가닥으로 나누어서 닦는 방법인데요. 보헤미안 스타일을 내기에 좋은 방법이고요. 한 가닥으로 닦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닦는 것이 이쁘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머리 윗부분을 적당량을 잡고 두 갈래로 나누어주세요. 그런 다음 X자로 겹쳐주세요. 두 갈래 중에 어느 쪽이 위로 올라와도 상관없으니 편한 쪽으로 쌓아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머리를 조금씩 추가하면서 X자로 교차하면서 아래로 쌓아 내려가시면 돼요. 한쪽에서 가져왔으면 또 반대쪽 한쪽에서 가져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 가져오면서 계속 두 갈래로 유지하면서 따 내려갑니다. 닦는 방법을 잘 보세요. 디스코 머리처럼 양쪽에서 머리를 한 묶음씩 번갈아 가면서 가져와서 합쳐주지만 꼭두 갈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가져올 때 계속 같은 양으로 가져와야 닦기가 끝났을 때 들쑥날쑥하지 않고 예쁘게 완성이 되고요. 어느 정도 따 내려오다 보면 더 이상 가져올 머리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땐 양쪽 뒷부분에서 또 조금씩 가져와서 계속 따시면 됩니다. 끝은 고무줄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좀더 내추럴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따은 부분을 느슨하게 양옆으로 당겨주세요. 마무리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고무줄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고무줄 아래 머리카락을 조금 빼내시고요. 고무줄 주위로 보이지 않게 둘러주세요. 끝까지 고무줄이 보이지 않게 감싼 다음에 실핀을 세로로 꼽아 고정합니다.